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 변리사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한변리사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천여 명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 전체 위원 과반수가 변호사 출신으로 이들이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반대 주장으로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심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이소위에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서민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